지휘자 금난세입니다. 저는 음악가이지만 늘 다른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.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당만 해도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훌륭함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훌륭한 예술품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. 그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연주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시대는 변했지만 건축이 그냥 집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많은 예술을 담고 끌어안는 항아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런 세계 건축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요즘 훌륭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훌륭한 연주 장소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공공의 그 건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면서 역시 훌륭한 예술품으로서의 건축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. 이번 세계 건축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에 의해서 발전되고 또 성공하게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함께 우리 만들어 갑시다.